오늘따라 휴대전화에 재난문자가 많이 도착을 했죠. 특히 극한호우라는 첫 재난문자에 놀랐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럴만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서울 안양천과 강남역의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 거기 어디입니까? 네, 서울 안양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지만 오늘 오후 3시부터 쏟아진 비로 한때 이곳 안양천의 수위도 무섭게 차올랐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서울 지역 27곳 주요 하천은 모두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 동작구엔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첫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는데요. 극한호우는 1시간에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3시간에 90mm의 비가 관측되면 발령이 됩니다. 예,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죠. 1호선은 한때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쏟아진 폭우로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1호선 금천구청역부터 영등포 구간은 한때 상하선 열차가 모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약 16분가량이었지만 열차 안 승객들의 불편은 상당히 컸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 선로가 물에 잠긴 지역이 있어서 그 모든 열차가 당역에서 운행을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엄청 장대비가 왔다가 아니 좀 갰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또 빗길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는 빗길에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선 발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구룡초 사거리에서는 유출된 토사가 하수구를 막아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교통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5시쯤 서울 성동구에선 아파트 뒤 축대가 무너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긴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서울에서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금도 침수, 폭우 피해는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오후 5시까지 서울에만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08건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안양천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